친구네 커플과 여행을 갔다 오는 중에 휴게소에서 나는 통감자, 애인은 핫도그를 골랐는데 친구가 내 애인에게 핫도그 한 입만 달라고 한다면? 친구가? 나는 통감자고 애인이 네. 핫도그인데 내 친구가 내 애인한테 핫도그 한 입만 달라고. 괜찮아요. 줘야지. 줘도 된다, 절대. 아. 이거는 화나는 거지? 아니, 화가 날 수 있잖아. 왜냐면 나한테 그 통감자 달라면 되는데 왜 애인한테 일부러 끼부리는 거지? 아, 그래. 아, 입을 대서 실으려나? 한 입만은 내 남친이 먹고 있던 핫도그로 한 입만 달라는 거지. 아, 그럼 이러면 되죠.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. 내가 한 입 먹고 그걸 한 입 먹게 하면 되지. 아니면 한 입 깨물어서 이렇게 줘. 아니, 그건 아니고. 줘도 되지 않나? 저 상관없어요. 내가 보기에는 자기 그 여자의 친구가 핫도그에 미쳐있는 여자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애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냥 핫도그에 눈이 돌아가 있는 여자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핫도그만 보면 저절적으로 다 달래는 느낌. 둘 다 만약에 둘 다 핫도그 시켰는데 애인한테 달라 그러면 화날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나는 감자 시키고 얘는 핫도그 시켰는데 핫도그 먹고 싶으면 핫도그 줘도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지가 사 먹으면 안 되나? 이미 차에 탔어. 그러니까 이미 샀는데 핫도그 간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그 한 입 좀 핫도그가 또 한 입 먹기 좋잖아요. 근데. 그러면 남자친구가 다 먹고 끝에 거 남겨주면 가능.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.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어주면 안 되나? 소시지까지 케찹이랑 이렇게 물려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. 그럼 이렇게 소리 불고 이래가지고 야 차 먹어라. 아 먹고 싶다. 아 예전에 예전 남자친구가 그런 적이 있어요. 지금 정말 우리끼리도 같이 친한 여사친이었는데 샤베트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떠먹는 거였는데 걔가 먹던 거를 뻔히 봤으면서 그걸 제 남자친구가 그 똑같이 퍼먹는 거예요. 그 숟가락으로. 하나 숟가락 하나. 숟가락 하나로. 얘가 분명히 먹었었는데 몇 입을. 숟가락 좀 이렇게 쫙 빨아야 되는데. 네, 몇 입을 먹었던 걸 제 남자친구 먹길래 집 가는 길에 제가 물어봤죠. 그게 그거는... 가능한 거야? 그때는 솔직히 열받았었어요. 근데 뭐래요? 그게 뭐?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이유를 모르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커플 어디 같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맞아. 그래요?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약간 맞아요. 별론 것 같아요. 아니 그냥 거기 가서 정하는 게 나아. 아, 거기 가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나아요? 아니, 거기 가서 커플 말고 그냥 남자, 여자 가서 거기 가서 정하는 게 나아요. 젊게 산다. 아니, 그리고 커플 가서 꼭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고. 맞아, 싸우거나 둘이 너무 알콩달콩해. 그럼 우리 커플이 비교를 하고 오빠 뭐야? 쟤 봐봐. 이거 그 나는 별로 안 권하고 싶어. 맞아. 그리고 술 먹고 뭐 돈 버는 얘기하고 이러면 또 그러니까 비교 투성이라니까. 오빠 맞네. 나는 반대. 커플끼리 놀면은 판간포청천 놀이를 꼭 해요. 그러니까 야 우리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니네들이 좀 변론 좀 내줘.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걸 사람들한테 물어봐. 그러니까 우리 둘이 싸웠던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변론지어라. 그러니까 결국 커플 별로야. 그치 별로잖아. 네. 재훈이 오빠 말이 맞아. 그냥 남자들끼리든 여자들끼리든 가서 그래. 거기서 만드는 게 나아. 동서끼리 가거나 그래. 아니면 그냥 둘만 가거나. 잘 되는 사람 비춥니다. 비추. 쳐주고. 자 그럼 우리 다음에 이제 그리의 물건 보자. 그리의 물건 보자. 제 물건은 저기 좀 커가지고 옆에다가 놨어요. 옆에 있다고? 어디? 네. 어디 있어? 무슨 옆에? 너 얼마나 크길래? 아 이동해야 돼. 이동할까요? 아 진짜? 자 특별할 건 없는데 옆에 있는데 어떤 거길래? 어 이게 뭐야? 뭐야? 이거 뭐지? 제 유일한 취미. 와 뭐야? 이거 이거 진짜 갑자기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? 네. 갑자기 뭐야 이거? 어떻게 이렇게 갖고 들어와? 이 건물 안에?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?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? 왜? 야, 왜? 이거 레트로카네요?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되게 오래된 차 같은데? 어머, 선생님 이게 뭐야? 가는 차긴 하죠. 네, 이거 지금 냄새 되게 좋은데? 이게 도대체 무슨 차야? 나 처음 본 차인데? 사이드킥이라고. 오. 범퍼카 아니야? 범퍼카? 범퍼카 아니야. 어, 뒤에 두 명이 더 탈 수 있네, 심지어. 좋아해가지고 이런 레트로카를 좋아해서. 아 이거 차에 대해 설명 좀 해줘. 몇 년도 몇 년도에 몇만 뛰고 맨 92년도 차고 지금 아마 92년? 한 19만 정도 탔을 거예요. 19만. 92년도. 그러면 그리보다 한참 6살. 6살 형이고. 저기 죄송한데 다른 차 좀 볼 수 있어요?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. 안 팔아요. 아, 여기 아, 시동이라도 한번 걸어드릴까요 그럼? 이게 차가 가? 아 잘 가요 누나. 아 그래? 이게 원래 얼마예요? 원래 가격이 얼마? 이거 한 제가 샀을 땐 1,000만 원. 진짜 싸다. 근데 원래 가격은? 원래 가격이요? 응. 원래 이 차의 가격은? 원래도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. 그 당시 1,000만 원 했을 거야. 멀리서 한번 볼게. 저거 놓을 수 있게 개조도 했네. 야 이거 차 너 닮았다. 이게 좀 닮았어 이 부분이. 약간 그리 같아. 그러네.
잘 어울린다. 오! 우와! 어? 엔지 형 소리가 괜찮은데? 이거 얘가 싹, 이거 타이어도 관리 싹 한 거 같아. 아, 이거 좋아하는, 얘가 완전 매니아네. 매니아네. 이거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, 제가. 이거 몇 가지 발 나가요? 한 70 밟으면 좀 달달거려요.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만. 근데 그거는 왜 있는 거야? 이거요? 캠핑 이런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캠핑 장비 같은 거 올리고. 캠핑 장비 같은 거 올릴 수 있어가지고. 여기는 보통 여기 매달려 가는 건가? 네. 한 네 명까지 매달려. 뒷자리 좁다고 매달려 가는 거. 위에도 이렇게 엎드려서 매달려 가는 거. 그렇죠, 그렇죠. 바깥바람 느끼고 싶은데. 와, 대박이다. 그러니까. 그리야, 이거 만약에 혹시 그 바닷가 모래에 빠지면 네. 빠져나올 수 있나? 아, 이거 사륜 됩니다. 아, 진짜? 네. 아, 그럼 소유가 모래 안 파도 되나? 안 파도 돼요. 모래 어떻게 판 거죠? 이게? 어? 뒷바퀴였어요. 아, 뒷바퀴.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이 차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러겠다. 저 차는 뭔 차야? 이러겠다. 그쵸. 그 시선이... 많이 쳐다보겠다. 이 시선을 즐기는구나. 보고 너무 센스 있고. 맞아, 맞아. 그리야 예쁘다, 동현아. 아니, 올드카도 재테크가 돼요? 이게 제가 사기 전에는 한 4,500이면 샀었는데 네. 지금은 1,000만 원대 형성하고 오르네? 있고. 올라요. 근데 저거를 손보고 유지하려면 돈이 좀 들어갈 텐데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. 만만치가 않죠. 저건 유지비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야. 좋아서 하는 거죠. 아. 네. 저 고치면 바로바로 티가 나거든요. 바로 주행감이 좀 달라지고 아. 근데 그 맛이 있어요. 아. 아빠가 뭐라고 뭐 얘기는 안 해? 아직 안 했어요. 알아요? 이 차 산 거. 근데 약간 보면 구라 오빠는 모든 걸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아들한테 믿고 맡기는 그런 스타일인 그런 것 같아요. 그래, 그렇지? 걘 게스트한테만 네. 잔소리 그렇게 해요. 지 아들은 잔소리 하나도 안 하면서. 뭐냐. 아니면 알아서 잘 하니까. 그것도 잘하니까.